예, 어서 오세요. 유튜브가 계속 끊기네요. 만약에 또 끊기면은 트위치로만 해야 될것 같은데. 대접했으니까 잘될것 같아요. 아까 몇분 오시긴 했는데 움켜갖고 이게 오늘은 팔껍질 스페셜 캐릭터들 설명을 좀 할게요. 제일 먼저 할 거는 야마자키. 잘하네. 야마자키는 일단 방캐고, 전호는 현무의 혼. 현무의 혼은 피해를 받을 때마다 분노가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전호이죠. 일단은 뭐 정의는 강력한 반격형 탱커인데, 반격이 없으니까. 자, 바로 팔문 스킬을 보면은 난공불락 방어, 방어형 격투가 방어력 상승, 또 사망시 딥라인 데미지율 20% 증가, 그리고 상문 같은 경우에는 광폭에 가까워진다. 아, 근데 뭐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피가 좀 적을 때 많이 그거 되는 건가? 하여튼 뭐 그런 거. 그리고 4전원일 경우 별도로 자신의 방어력 35% 증가. 이거 상당히 초반에 많이 좋았어요. 4전원 맞춰놓고 방어력 35% 증가시키면은 엄청 단단해지거든요. 초반에 많이 좋았죠. 근데 요즘에는 푸는 애들이 또 있고 그래갖고. 드릴, 에스맥스 드릴. 3명을 랜덤으로 공격해요. 분노 거의 뭐 분노 셔틀이죠. 공격형 격투한테 30% 추가 데미지를 입히고, 불굴의 효과로 얻는데요. 불굴의 효과가 제가 알기로는 피가 적을 때 더 많은 데미지를 준다 뭐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. 혹시 아시는 분은 채팅으로 알려주세요. 또 생명력이 낮을수록 데미지를 주고 최대 50% 데미지 상승. 이게 불굴, 불굴 효과. 생명력이 낮을수록 데미지를 주면 더 많은 데미지를 주고 최대 50%. 또 여기 4전원이 붙죠. 호랑이, 뱀, 곰, 거북이 4전원. 보유시 참살 효과. 참살이 아, 여기 써있구나. 목표 생명력이 50% 미만. 이게 참살. 데미지 추가 20%. 굉장히 좋은 것 같죠? 50% 데미지율 상승에다가 데미지율 20% 추가시키면 거의 70%인데 기본적으로 데미지가 약해서 큰 기대는 할 수 없습니다.
3호는 13 플러스로 상승. 초창기 땐 굉장히 많이 썼어요. 그 14자질 없었을 때는 나름 방캐로 많이 썼죠. 팔문이 생길 때 조금 뽕빨도 받았고. 그렇죠. 한계가 많이 보이죠. 그리고 목표를 만약에 주일 경우, 격파할 경우 별도로 생명력 25%를 또 회복합니다. 이것 때문에 좀 뽕 많이 받았죠. 죽지 않는. 잘 키운 야마자키는 꽤 막 혼자서 막 한 두세 명 죽이고요. 저는 근데 이것보다는 여기 위에 있는 사망 시 딥라인 데미지 20% 상승 이걸로 많이 먹었죠. 저는. 얘는 그냥 죽는 용으로 쓰고 그 쿨라로 이제 막판에 뭐 3킬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. 이 스트라이크는 아직 안 나왔는데 저기 중국 서버라고 얘기나 거기는 어떻게 나왔는지. 중국 서버가 나왔나? 야마자키? 있을텐데? 일본에만 나왔나? 일본 서버하고 중국 서버하고 우리나라 서버하고 또 틀린게 많아갖고 일본 서버에만 나왔나보다. 어서오세요. 일본 서버의 스트라이크 그거 같은 경우에는 두 턴째 아군이 필살기를 쓰면 원호 발동 한 턴에 한 번 발동 가능. 단계별 효과는 3단계가 아군 방캐가 공캐에게 주는 데미지 5% 증가. 5단계 같은 경우에는 두 턴간 야마자키를 부른 격투가 열혈 효과 부여. 열혈이 뭐지? 7단계 한 턴간 아군 방캐의 방어력이 9% 증가. 카스미. 그리고 8단계가 아군 방캐 공캐 주는 10%. 10단계가 야마자키의 공격력으로 분노 회복 불가. 야마자키 공격으로 분노 회복 불가. 그리고 11단계가 두 턴간 아군 방캐 전체 열혈 효과. 그리고 한 턴간 마지막 이게 10인가? 마지막에 아군 방캐 방어력 18% 증가. 그럼 내일은 카스미 한번 해보자. 카스미가 워낙